마지막으로 어서오세요, 엄마. 어서오세요, 엄마. 오셨어요? 네. 아, 네, 저 예약했는데요. 아, 예약이요? 저희는 네네. 예약제가 아니고, 아, 네. 저희 이제 지인 추천을 통해서 오는 건데. 아, 추천만 되면. 아, 그때 유상무 상무님이랑 결혼하신다는 그분 추천으로 아, 오셨구나.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반갑습니다. JM 그룹인가? 예, 아, JS 그룹. 네, 맞아요. JS 그룹, 진상 그룹. 네, 맞아요. 네, 그분 추천받고 왔거든요. 아, 근데 그거 아세요? 네? 그분 유상무 상무님 오빠 혼냈대요. 왜요? 아, 돈노. 이름부터 적을게요. 네. 어디 그룹 누구세요? 저희는 VIP들만 봤거든요. 저 MM그룹에 MM그룹에 그 프린세스 빈이라고. 아, 외국분이시구나? 아, 네네네. 푸빈. 흡인입니다. 네네. 아,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네. 아, 네. 저번에는 제가 그 EH 그룹, 네. 저기 딴 게는 네. 그 마사지를 했거든요. 부드러워 마사지를 해드렸거든요. 아, 네네. 요번에는 시원해 경락 마사지 해보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시원해 경락 마사지로. 네. 이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지금 네, MM그룹 상무님, 따님, 그 프린스빈님, 네. 시원시원의 경락 마사지 자, 깨워봐. 네, 이쪽으로 보실게요. 혹시 저 네. 마사지 해주시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 그분은 이제 인도에서 마사지 전문적으로 수련하신 분인데 그분은 진짜로 멋지신 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얼마나 손기술이 뛰어난지. 아. 얼굴 요만해질 거예요. 네, 그럼 저 이쪽에 누워 있으면 되나요? 네, 그쪽에 누워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까 그 상담실장님이랑 되게 닮으셨어요. 네, 쌍둥이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제가 오늘 마사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푹 숙면하게 해드릴게요. 네. 네, 입장하겠습니다.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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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워낙 협소해가지고. 아! 잠시만요. 아! 아, 선생님, 제가? 이거 다 빠졌는데요? 아, 다시 하세요. 아, 정말. 저희 테라피는 마음을 곱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손님 매기는 거야? 아! 잠깐만요. 네, 왜요? 아니, 너무 뻑뻑한데, 그래. 너무 맨손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알로에. 수딩젤 증정용이에요. 아, 무슨 이 샵에서 증정용을 써요? 탭핑 들어갈게요. 그리고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이걸 드릴게요. 이게 뭔데요? 예쁜 소리. 죄송한데. 네. 양치하셨어요? 너무 차가워서 놀라지 마세요. 아이씨. 어때요? 기분 좋으세요? 어머, 되게 귀여우시다. 혹시 마카롱 닮았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와, 진짜 재밌게 생기셨다. 거울 보셨어요? 제가 그 JS 그룹 그분 네. 마사지에서 되게 재수가 없었어요. 아, 그분이요? 왜냐면은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재벌 그룹 딸이라고. 네. 막 그런 막 약혼한 얘기 막 하고 진짜 너무 별론 거예요. 어, 근데 태만 봐도 재벌 같지 않아요? 좀 그렇던데. 그리고 뭐 완전 갑질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완전 재수 없었다니까요. 어, 저한테는 되게 친절한데 그분이 완전 천사표예요. 오늘은 어떤 연유로 네. 마사지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일상이죠. 네. 일상. 한강에 도는 찌라시에는 결혼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미쳤냐? 근데 한간에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목이 얇아졌다고 아, 그죠.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 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다닌 효과인 거죠. 아, 탭핑? 제가 턱을 관리해 드릴게요. 조만간 네. 그 JS 선생님 한번 모시죠. 아, 그분이요? 제가 오랜만에 마사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샵에서 너무 싫어. 가장 유명한 마스크팩 해드릴게요. 마스크를 네. 너무 쪼물딱거렸다가 조금 거지 마스크팩이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아니 제가 영광을 영광을 재현했어요. 왜 여기 연결선이 저기요? 네. 이 연결선이 왜 없어요? 아 피부 너무 고아지셨다. JS 따님 못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한수 위는 JS 그룹 따님인 것 같아요. 잇몸 테라피도 해드릴게요. JS 그룹 따님한테 왜 이렇게 반말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리얼 뽀뽀한가? 예.